나눔을 실천하는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눔 한 장에 사탕을 사면 나눔 한 장에 오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멋진 남자 춘향아 쇽쇽쇽 서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반가운 한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요. 오늘 저희와 함께 수화를 해주실 장진석 수화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아, 원희정 씨. 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가 꽉 차 보입니다. 아, 정말요? 만원 한 장에 사탕을 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셔서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우 씨, 네. 그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려서요. 그 아직 그늘진 곳이나 네. 이렇게 덜 치워진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길이 많이 미끄러워가지고요. 네. 이 빙판길 낙상 사고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원희정 씨. 집에만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네. 방심을 하고 네. 집에서도 많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요 네. 화장실을 급하게 가신다거나 전화를 급하게 받으시다가 그래요. 이렇게 많이 다치신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럴 경우에는 대비해서 사전에 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하시면 되냐면요. 가급적이면 문턱을 쫙 이렇게 없애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줄 같은 데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이렇게 치워두시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주무시기 전에 이 머리맡에 조명을 두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환하게. 네, 네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어둡지 않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자, 집안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또 조심하게 또 사는 것도 건강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여러분에게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소화기를 들고요. 네. ARS-060-608-1004번을 전화를 거시고 네. 노래 참여 1번, 최종곡 부르기와 3번 무반주 참여에 노래 부르기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요. 저희가 선곡해놓은 9곡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곡을 네. 선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그렇죠. 노래가 다 끝나야 돼요. 다 끝난 다음에 9번 밑에 네. 우물정자를 눌러주시고 점수를 네. 확인해 주시는 것까지가 딱 마무리가 되는 이야, 겁니다. 똑똑히 말씀하시네. 네. 자, 3번 무반주 참여는요. 지정곡 네. 9곡 중 부르고 싶은 노래나 또 아는 노래가 없을 경우에 네. 무반주 참여로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 소리가 나면은 노래를 일절까지 부르신 후에 우물정자를 누르시고 확인 후에 네. 생방송과 예약 참여에 동일하니까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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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060-608-1004로 전화하시면 이렇게 안내를 다 해드리니까요. 전화를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 시청자 심사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5번으로 네. 네, 눌러주시고요. 그 참여자분 들 중 가운데 네. 노래를 가장 잘한다 아니면 얘기를 잘한다 네. 혹은 마음에 든다 이런 분들에게 그거에 맞는 번호를 눌러주시고 네. 네,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끝날 때까지 ARS-060-608-1004번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죠. 네, 아니 근데 간혹 네. 좀 한 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끝날 때까지 심사를 계속 심사평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1번이 마음에 든다, 2번이 마음에 든다, 3번이 마음에 든다 다 눌러주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또 심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원희정 씨. 네. 뭐 저희 복지TV에서 소정의 선물도 준비됐다고요? 네. 다섯 분을 뽑아가지고요. 네. 그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시스브로 브랜드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희정 씨. 네. 자, ARS 수익금은 네. 어디로 쓰여진다고요? 전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니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또 이렇게 예약 참여, 즉석 참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제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나눔 노래 대랑 자, 1번 참여자. 네, 네, 경기도 양평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최성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요즘에 어머님들요. 뭐 한참 이제 뭐 네. 김장도 하시고 막 이제 거의 네.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예. 어떻게 그 김장은 하셨나요? 네, 김장은 벌써 했어요. 일찌감치. 아니 언제 하셨어요? 아, 11월 5일 날 했어요. 아이고. 빨리 하셨구나. 축하드립니다. 몇 여기는 폭이나 농촌이니까 그냥 일찌감치들 네. 해요. 아유. 몇 폭이나 하셨어요, 어머니? 아, 80폭이요. 와. 80폭 혼자서요? 아니, 이제 동네 분들하고 같이 같이 이제 품앗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아, 그래요? 이제 이렇게 김치도 담으셔서 동네 분들도 이렇게 좀 네. 나누어 또 드시고. 예, 이제 네. 그날 김치 하는 날은 네. 이제 뭐 삼겹살 갖다 이렇게 좀 삶아서 동네 분들 다 모여서 이렇게 해서 그냥 쌈하고 해서 여러분 네. 같이들 네. 드시고. 뭐 이렇게 잔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김장이 동네 잔치가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다 모여가지고 날 네. 뭐 점심도 드시고 날 이제 그러시는 거지. 아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그냥 군침 도네요. 어머니. 네. 친정 아버님께서 생신이 며칠 안 남으셨다고요? 네,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또 이제 아 양력. 1월 1일 날. 아하. 그날 이제 생신인데 이제 또 가서 네. 해드려야지. 아유, 그러면 좋은 날 태어나셨네. 네. 1월 1일 날. 네. 어머니. 와. 네. 친정 아버님에게 네. 이렇게 노래로 또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네. 이렇게 아버님에게 선물 메시지 한번 하세요. 네. 예, 아버지, 어머니 모두 저기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유, 자 네. 아버님 저 조남이 어떻게 되신가요? 아 최광호. 네, 최광호. 그러면 네. 저희가 훈훈하게 이제 그렇죠. 막 시작이니까 네. 아버님 네. 그 생일 그 축하 노래를 맞아요, 맞아요. 네.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권희정 씨는 내가 우리 아버님을 생일 축하한 다음에 그 네. 노래로 축하송을 네. 자 최광호 아버님 생신을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합니다. 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생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자, 네. 긴장하지 마시고, 노래 잘 불러주시고요. 준비하세요. 네. 네. 네 오늘 그 개나리 처녀라는 곡 준비 그렇죠. 네, 불러주실 네, 건데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네. 심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060-608-1004, 그렇죠. 608-1004번을 눌러주셔가지고요. 네, 심사투표 번호는 네, 5번입니다. 5번을 누르시고 1번 참여자이기 때문에 1번을 꾹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개나리 처녀 음악 주세요.
사탕을 사면 원희정 씨 네.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네요. 그럼 목소리 너무 고우세요 어머니. 그러니까요. 전국에서 네. 계신 우리 또 팬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지 네? 그리고 또 김장할 때 함께했던 분들이 얼마나 또 노래에 관심을 두었는지 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네. 보여주세요. 와, 116표. 와,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만 원 한 장 시작. 만 원 한 장에 사탕을 싸면 아, 이게 뭐? 아, 사탕을 사가지고 갖다 드려야죠. 아, 예쁜 네, 원희정 씨가 이렇게 사탕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높은 점수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원희정 씨, 네. 매주 화요일이면요. 농촌 바로 알기 퀴즈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퀴즈를 내기 전에 영상부터 네. 준비되어 그러죠. 있잖아요. 영상 웃어. 먼저 보여 네. 주세요. 농촌진흥청은 저장실 내부를 높은 습도로 유지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고습도 유니클러를 확대 보급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온 저장고 내 상대 습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75에서 85%로 낮아 저장 농산물의 수분 손실로 인한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 내 가습기를 설치하면 냉각기에 얼음이 생겨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얼음 제거를 위해 히터를 작동시켜야 해 전력 소모가 크다고 하는데요. 예, 고습도 유니쿨러는 저장고 내 냉각기에 성에가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저장고 내 습도를 9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전기료도 50% 이상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농산물을 고품질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농가에서 보면은 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역시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면 최근 그 수급 조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되고 있는데요. 그거에도 역시 유니쿨러를 사용하게 된다면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습도 유니쿨러는 증발기, 서리 제거용부터 송풍 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냉각기의 전율 면적을 최대한 크게 하고 송풍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분이 냉각기 표면에 얼어붙지 않도록 설계한 장치입니다. 고습도 유니쿨러를 이용하면 저장고 내 별도의 가습을 하지 않아도 90% 이상의 상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고습도 유니쿨러는 한 개 업체의 기술 이전에 160여 대가 보급돼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약 3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습도 유니쿨러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촌 알기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별도의 가습 없이도 저장실 내부를 높은 습도로 유지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자, 원희정 씨. 네? 먼저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1번. 고습도 유닛 쿨러. 2번. 2번. 가습기. 3번. 온풍기. 네. 정답을 아신 분은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2번, 3번이 정답 번호가 아니고 1번이 정답이다 싶으시면 정답을 꾹 누르시고 네.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자, ARS 060-608-1004번을 누르셔서 퀴즈 참여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네. 네, 4번을 누르신 다음에 번호를 이렇게 1번이 정답이다 싶으시면 1번을 누르시고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네.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오늘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요? 네, 우선 총 네 분께 드리고요. 네. 세 분께는요. 저희 그 MC들의 사인 CD를 드리고요. 그럴까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에게는요. 네. 이 농촌진흥청에서 드리고 있는 화장품 세트를 우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정 씨. 네. 우리 또 ARS 수익금 네? 어디로 쓰여진다고 그랬죠? 네, 전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ARS 060-608-1004번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 방송국에 필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지금부터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네. 오늘의 즉석 참가자. 네. 궁금합니다. 손이 제일 빠른 분이세요.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온희정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충북 계산군에 사는 김민주입니다. 아, 김민주 어머니. 예. 원희정 씨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네 아주 그냥 깜찍하지요. 아 물론 깜찍하고 이쁘고 원희정 씨한테 만 원짜리로 만 원짜리 한 장으로 뭘 하실 네. 거냐고 제가 전번에 한번 물어본 적도 있고. 네 아, 그런 적. 우리 네. 기억이 나요. 우리 같은 서정우 씨. 네. 개구쟁이. 네. 신양아 할 때 아유 너무 이뻐. 네 멋있어요. 어머니 네. 그 본격적으로 잠깐 말씀 나누시기 전에 네. 그 어떤 곡 부르실지 네, 여쭤볼게요. 서유경 씨의 쓰러집니다. 아. 쓰러집니다. 어머니 목소리에 쓰러지겠어요 저희가. 아, 아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아니 목이 안 좋아요. 아니 오희정 씨 네. 어머니가 감기 몰 걸린 목소리가 저 정도면 감기가 안 걸리면 얼마나 예쁠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네. 감기 걸리셔서 네. 더 이렇게 좀 섹시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씨가 더 섹시하잖아요. 그 얘기 들으려고. 어머니 예. 근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감기 걸리신 거 보니까. 아 요즘 긴장하고 그냥 좀 그러느라고 바빴거든요. 필요가 겹쳤나 봐요. 아유, 그래요. 그 긴장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은 또 이렇게 가족이 네. 많아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한 2, 3일 걸렸거든요. 아유. 긴장을요? 예. 아니 몇 포기 하셨는데? 한 300포기 넘은 것 같아요. 아니 그 300포기요? 무슨 어머니 사업하세요? 예. 아 그러니까 네. 어떤 또 다른 데도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신가 봐. 아무쪼록 어머니 12월의 달은 어찌 됐거나 이렇게 바쁘면서 나눔의 달이잖아요. 봉사하는 네. 달이고 네.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는 해인데 이 한 해를 어떻게 마감을 할 계획이신지요? 아, 올 한 해요? 네. 작년에는 이제 작년 아니 이제 올해는 봉사활동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참가를 못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냥 그것도 있고 내년에는 이제 몸 좀 추스려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네. 또 이웃에 이제 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또 그분들도 또 일일이 좀 찾아도 돼야 되고 네. 지금도 이제 그 예약해놓고 마을에 가네 옥수수 삶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박수 우리 이럴 때 언니들씨 박수. 또 계산 찰 옥수수라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네. 알아주잖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예.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산 옥수수 최고로 마시구로. 예. 아, 자,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전화로 또 이렇게 그래요. 네,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 쓰러집니다. 저희가 곡 준비해 그래요. 놓을 테니까 잘 불러주시기 네. 바랄게요. 전국에 네.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ARS 060-608-1004번입니다. 자, 우리 심사투표 번호가 5번. 5번이죠. 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두 번째 참여자이기 때문에 네. 2번을 꼭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 많은 심사 기다리면서 쓰러집니다. 음악 주세요. 말을 한다면 더 불러도 아니겠지만
가사가 어려운 곡이거든요. 그럼요. 아니 근데 이렇게 술술 잘 넘어가시네요. 그러니까 가수로서 원희정 씨는 어찌 생각하는지요? 이럴 때 가수인 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노래 잘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자, 궁금합니다. 전국에서 네? 얼마나 관심을 92표 얻었어요. 와, 많이 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원희정 씨. 네. 가수잖아요. 네, 네. 원희정이란 이름이 좋아요? 온희정이요? 네. 온희정이란 뭐 제 본명이니까 싫어도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삼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아 진짜요? 네. 자 나오시죠. 온. 원. 원만하게 살고 있는 가수. 네. 오. 네. 네. 온. 오. 그래. 온이 네 넘어가고요. 네. 히. 네. 히. 히. 네.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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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열을 느끼면서 노래하는 가수. 네. 정. 네. 정. 네. 정이 많은 가수. 아, 네. 네. 감사하긴 하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짜신 티가 좀 나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냥 뭐, 제가 뭐 생각이, 아이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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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제가 한번 네. 네, 생각해가지고 서정우 씨 이름으로 그래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 직접 참가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인천에 사는 이훈입니다. 아, 이훈 씨. 제 오늘 옆에 만원 한 장에 원희정 씨 나와 있거든요. 인사하세요. 아니, 원희정이에요. 네, 원희 씨. 원희. 네. 네, 혜정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이고.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어떤 곡 부르실지 먼저 여쭤볼게요. 아, 그... 서정호 씨의 그 춘향아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 진짜요? 와. 아니, 그러면 제 팬분이 아니시고, 우리 서정호 씨 팬분이신 분이에요? 아, 서정 씨도 팬이에요. 그, 저, 송두리째도 좋아하고요. 유효정 씨 노래도? 네, 유효정 씨도 네. 노래도 네. 좋아하시고. 아, 그, 저희 네. 나눔 노래자랑 왕 그 애청자이신가 봐요. 네, 평소에 복지 TV를 그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네. 그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주잖아요. 와.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주 시간 나는 대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 아유, 그러세요. 인천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92년도인가 그때부터 살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서정우의 춘향아를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아직 CD를 나눠드리를 안 했는데. 아, 제가 그 고향이 원래 그 네. 남원 고장이에요. 아. 춘향아. 예, 네, 그래서 춘향한 노래 이렇게 찾다가 네. 춘향아 또 여러 곡이 있잖아요. 네. 네. 찾다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CD를 구하려고 했더니 CD가 없어가지고 네. 그 음악 천국이라는 그 저기에서 네. 거기서 들었어요. 아. 거기서 듣고 그래서 서정호 씨가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봄에 했으니까 꽤 됐죠. 아, 봄에요? 세상에. 그 계절이 지금 아,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올해 중에 못 오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당첨됐군요. 지금 복권이 오랜만에 연결. 야. 아니 그러면 봄부터 노래를 계속 연습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처음에 네. 듣고 CD를 구하려고 못 듣다가 이제 바빠요. 또 일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주 틈틈이 듣고 이제 그걸로 연습을 좀 했고. 아. 네. 연습을 했고 이제 하여튼 음악 천국에도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그 부담은 되시겠지만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아, 그러니까요. 봄부터 연습하셨으니까. 네. 복지 TV가 원래 봉사를 많이 해서 이제 서정우 씨 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그걸 또 아셨어요? 아니, 제가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다음에는 아. 제가 이제 효정 씨 노래도 한번 배워가지고 지금 네. 조금 하기는 하는데 잘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배워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춘향아. 네. 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에게 또 그리고 저희 팬 방송국 팬들 여러분에게 뭐 점수 좀 많이 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하여튼 뭐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아유. 자, 네. 그러면 또 본인 노래 하신다고 네. 또 이렇게 호소하시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제 노래가 이제 복지 TV의 지정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ARS 060608-1004번이죠. 네. 자, 심사 투표 번호가
5번. 5번입니다. 네. 자, 5번을 누르신 다음에 3번 참여자기 때문에 3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춘향아가 심사가 투표가 완료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기대하시면서 춘향아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내 청춘 나금들을 아끼고 뽑았다도 아깝지 않는 나의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천 당신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사랑 춘향아 하늘도 파냈다고 땅도 뚫었다고 춘향아 놓지 못한다 춘향아 내 사랑 춘향아 우와 춘향아 원인영 씨 어떻게 들었어요? 아니 이 곡이 네. 이렇게 저음 고음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렇죠. 곡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소화를 잘하시고 이게 내 노래입니다. 춘향아. 아 뿌듯하시겠어요? 야 이거 참 아니 오늘 장훈감인데요. 네. 오늘 장훈을 해서. 월말이 결선이 아, 아니야 이렇게 편파 예. 방송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안 그러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64표 아, 이렇게 아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1번부터 3번까지 참여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직접 만날 수 있고요. 네. 또 4번도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농촌 알기 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060-608-1004로 전화를 주셔서 1번 저희가 지정해놓은 지정곡 부르기와 그렇죠. 3번 무반주 참여로 네.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요. 4번 농촌 알기 네. 퀴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네. 이번에는 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또 만원안장 원희령 씨와 그리고 서정우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광명시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네. 김경숙 어머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깨꼬리 같은 목소리 네. 어디네. 네, 어머니. 네.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신 건가요? 뭐 집안일 하다가 받았습니다. 집에 계셨구나. 아, 그러셨어요. 예. 노래교실 요즘에... 갔다 온 거야. 노래교실? 예. 노래교실 다니세요? 예. 아 동네 가까이 있나 봐요. 예예. 그러니까요.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 3년 돼요. 아유, 그러면 노래도 많이 배우셨겠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예, 많이 그러죠? 배웠지만 많이는 못하고 몇 곡은 합니다. 아유. 그러면 그 중에서 최근에 배우신 따끈따끈한 곡. 그래요. 안동역에서 옷을 잡시다 이런 거. 자, 안동역에서 그러면은, 네. 그럼 한 소절 들어볼까요, 어머니? 네. 네. 원, 투, 쓰리, 포. 바람에 날려버리 허무한 내 행세였나. 와. 아니, 어머니. 어머니. 예. 그 노래 안 배우시고 가르치러 다니셔도 되겠어.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어머니께서 뇌졸중 쪽으로 좀 고생을 하셨다고요. 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예예. 예. 노래교실 다니면서 발음 연습 많이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네네. 축하합니다. 어머니 진짜 네. 지금 저희가 전화통화로 목소리 들을 때는요. 네. 전혀 아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완치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네. 어머니. 네. 그 자제분은 어떻게 계세요? 아들 하나고요. 네. 네. 손자가 둘입니다. 아니 아니. 잠깐 이효정 씨. 우리 어머니. 네. 온희정입니다. 네. 우리 네. 온희정 씨. 네. 저 어머님의 그 자제 아들이 효자라고
주위에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소문 났어요? 어머니 광명 씨에 그렇게 소문이 자자해요? 얼마나 효자세요? 아, 제 이가 많이 안 좋아서 몇 개 뺐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아들이 돈 350만 원을 받아줬어요. 아이고. 아니, 아드님이 뭐 하시는데요, 어머니? 직장 다녀요. 몇 살, 몇 살? 몇 살? 37살. 결혼은요? 결혼했죠. 아이고. 에이.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원희정 씨를 그냥 뜩. 에이. 효자 아들에게 네. 어머님 한 말씀 하세요. 이제 12월도 다가가는데. 한 말씀 하세요. 네, 우리 아들 몸 건강하고 가정 평화 있게 애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잘 살기를 바란다. 네. 네. 아유, 자. 어머니 그 건강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그래요. 네. 앞으로 노래교실 그리고 저희 나눔 노래자랑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그 백나나 선생님의 금박땡기라는 곡 준비하셨네요. 아주 이 노래도 어려운 노래인데. 아, 그래요? 예. 저 이 노래 처음 듣거든요, 어머니? 예, 예. 빨리 노래예요.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준비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네. 자, ARS 060608-1004번입니다. 자, 심사, 참여 투표. 5번. 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몇 번째 참여자죠? 네 번째 참여자니까 4번을 4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네. 노래교실을 2, 3년 이렇게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렇게 기본기가 딱 되신 네.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노래가 그만큼 언어에 교정되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하여튼 빨리 캐 부탁드리고요. 네. 과연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얼마나 보셨을지 관심을 두었는지 네, 보도록 보시죠. 하겠습니다. 87표. 아, 축하드립니다. 매주 네. 화요일이면 농촌 바로 알기 또 퀴즈가 있는 날이죠? 네, 문제 한번 다시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자, 함께 볼까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별도의 가습 없이도 저장실 네. 내부를 높은 습도로 유지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네.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요.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자, 원희정 씨. 먼저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기를 먼저 드릴까요? 네. 1번. 고습도 유닛 쿨러. 2번. 가습기. 3번. 온풍기. 그래요. 정답을 아신 분은 ARS 060-608-1004번입니다. 퀴즈 네. 참여가 몇 번인가요? 4번이죠. 네. 네, 4번을 누르신 다음에 2번, 3번은 정답이 아니고 1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꾹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시고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네 저희가 네, 네, 딱, 네 분을 네. 또 선정해가지고 상품을 드리니까요. 선물이 어떤 선물이 준비되나요? 네, 세 분께는 이 MC들의 싸인 CD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 분께는 농촌진흥청에서 드리고 있는 화장품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도 참여해서 퀴즈 좀 맞추고 싶어요. 무엇인지 알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까운 데로 가세요. 네. 자, 힌트 많이 주세요. 네. 12월의 달인데 네. 12월의 달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달 아니겠어요? 네. 어떤 봉사하고 싶어요?
아, 저는 아무래도 가수니까요. 네. 노래봉사. 네, 재능기부 뭐 이런 거 많이 어떻게. 하고 싶고. 만원 한 잔. 사탕을 사가지고 다리에 갈 거예요? 네. 네. 좋은 일 있으면, 네. 저도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자, 생방송으로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나눔 노래자랑 즉석 참여자 또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아, 예. 강북에 사는 정옥희입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멋쟁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부르실 곡은 어떤 곡이세요? 제 인생을 담은 곡입니다. 네. 어떤 곡이길래? 30년. 에? 잃어버린 30년. 아, 잃어버린 30년. 아, 그 노래 제가 즐겨 부르던 저도 부르는 노래인데. 아니, 근데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담은 그런 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님, 아니, 30년의 세월이 어떠셨길래 이 곡을 선택하셨나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네. 그 환경이 안 돼갖고 결혼하자마자 그냥 살림에 팍 빠져버리니까 그 노래를 잊어버렸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 콩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 했어요. 그런데도 못 나가시고 시골에서 네. 언니가 나가는 거 그 올케 언니가 나가서 올케 언니가 목소리 진짜 좋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나가는 거 가서 앞에 서갖고 눈을 못 뜨고 눈을 만지고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아하. 왜 어머니? 너무 긴장되셔서? 애기, 저는 어릴 때고, 우리 올케 언니가 노래하셨거든요. 콩쿨대회 나가셔서.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인데요. 전라도 어디세요? 정읍이요. 정읍? 정읍이시구나. 단풍의 고장, 정읍이에요? 예. 아이고, 이번 정읍 내장산에서 엄청 큰 행사, 가요베스도 찍고 아주 큰 행사 많이 했는데요. 아, 정읍사 축제. 네. 아니, 그래서 어머니 그 30년 전에 그니까 꿈이 가수셨는데 결국은 못해서 오늘 잃어보겠다 하고 도전하신 거잖아요. 라디오를 끼고 살았었어요. 아, 많이 혼났어요. 네. 일단 어머니, 예. 제 짝꿍 원예정 씨가 가수세요. 마른 한 장에. 자, 일단 평을 한번 듣도록 하면서 노래를. 오늘 무슨 노래 하신다고 그랬죠? 네, 오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곡.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노래 말이죠. 네. 어머니, 그 네. 30년간의 이 못다 잃은 어떤 한을 오늘 이 방송에서 다 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응원해드릴게요. 그래요. 너무 응원. 늦었네요. 야, 아니요, 어머니 늦지 않았어요. 아싸. 네. 우리 어머니 오늘 네. 노래 멋지게 하셔서 화이팅 응원해드릴 거예요. 월말까지. 자, 우리 네. 어머니. 네. 화이팅! 전국에 네.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자, 우리 심사투표 번호가 5번이고요. 맞아요, 5번입니다. 네, 지금. 자, 5번을 누르시고, 분도? 자, 오늘 다섯 번째 참여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5번을 또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잃어버린 30년 음악 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또 가수 원희정 씨가 아주 그냥 응원을 야 노래 잘하신다. 네. 아니 그 아깝다. 뭐 네. 이렇게 정말 그 노래 속에 그 어머니의 30년이 그러니까요. 담겨있는 어떤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뭉클했어요. 아유 얼마나 관심을 뒀는지 빨리 궁금합니다. 한번 그렇습니다. 볼까요? 네. 127표. 아, 예. 역시 저와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느끼셨던 네,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네. 감각은 틀린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고단수, 최고의 고품격으로 이 가요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예약 참여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서울 은평구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김영주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아버님. 네. 네. 저번에 불러갖고 죽었어요. 안동역에서 불러갔고요. 아, 그래서. 사막을 보고 불러갔고. 그래갖고 아니. 오늘 곡을 바꾸셨네요? 네, 요즘에 그 누가 이거 저 뮤직비디오 좀 봤는데. 네. 뭐야. 그 한명지 선생님의 반가 반가 하고 그거 배웠는데 아 또 이 무슨 사랑이 또 이거 참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오, 진짜요? 야 이거 한번 불러봐야겠다. 아 그러니까 부르니까 자꾸만 막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네. 무슨 이 그 거짓말 그 쟁이 마냥. 네. 네 사실 안 그러던데. 무슨 사랑 중에 어디에서 가장 슬퍼요? 그러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여린 내 가슴에 속삭이던 말도 그 가사들이 다 슬퍼요. 끝까지요. 이 나쁜 거짓쟁이 할 때는 꼭 그냥 땀이라도 뗄 것 같은 네. 그런 그냥 감정이 드는 거예요. 아버님. 네. 개인적으로 우리 저 유진아 가수를 또 나하고 또 참 잘하는 또 뭐 저희 또 내 후배는 아니지만 동료 가수인데 유진아 네. 씨 노래는 뭐든지 한 곡을 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노래를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오늘 그럼 일단 아버님의 이렇게 가슴을 올리셨다고 하니까 노래가 기대가 되고요. 네. 그 아버님 그나저나 그 자제분들이 네. 그 어떻게 되세요? 자제분들? 저기요. 네. 시집간 저기 큰딸, 작은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 있어요. 예. 따님 두 분 계시구나. 네. 아, 그러시구나. 장가 가서 딸 둘 낳았어요. 아. 제가. 네, 아니, 근데 딸들이 막 예쁘잖아요. 애교도 많고. 아버지가 둘 낳았대. 그럼요. 예. 그런데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이제 손녀들이 더 예쁜 거예요. 아. 네. 그럼 손녀들, 딸들에게 한 말씀 하셔야지, 아버님. 네, 그래요. 네. 네. 우리 큰 딸, 또 네. 작은 딸, 그리고 우리 손녀들. 네. 항상 아무 탈 없이. 네.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고요. 네. 또 저녁 시에 건강 관리 잘해서 네.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유진아 씨의 무슨 사랑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심사투표 번호가 5번이고요. 5번이죠. 네. 자, 5번을 누르신 다음에 6번 참여자기 때문에 6번을 네. 누르시고 자,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유진아의 무슨 사랑 음악 주세요.
내가 춤에 아픈 상처 두고 갈 거면서 저만 혼자 달아날 거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처럼겠느냐 사랑을 영원하자 했니 이 나쁜 글쎄야 네. 이 나쁜 거짓쟁이야. 근데 이제 네. 음을 좀 낮게 잡으셔가지고 네. 아버님이 조금 이제 힘은 없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 노래에 무슨 사연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더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좀 안타깝네요. 네. 네. 자. 그럼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래요. 한번 보도록 궁금합니다. 할까요? 네. 네. 52표 이렇게 받으셨네요. 그래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계속 점수는 지금 투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화요일 퀴즈, 네. 농촌 알기 퀴즈가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퀴즈 문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보여주세요. 자.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별도의 가습 없이도 저장실 내부를 높은 습도로 유지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고습도 유닛 쿨러 2번 가습기 3번 온풍기 자, 정답을 아신 분은 ARS06068-1004번입니다. 자, 우리 퀴즈 참여가 몇 번인가요? 4번 네, 4번을 누르신 다음에 2번, 3번은 아니고 1번이 정답이요라고 생각하면 1번을 누르시고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다 추첨을 해서 세 분에게 드리고 또 한 분에게 또 드립니다. 자, 네. 세 분은 뭔가요? 저희 MC들의 사인 CD를 드리고요. 또 한 분에게는? 한 분에게는요.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아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네. 네. 자, 이번 벌써 중반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간 잘 가네요. 만원 한 장 뮤직비디오 봐야 되는데요. 그럴까요? 우리 원희정 씨. 네. 내 노래 뮤직비디오 나오니까 기분 좋아요? 아, 좀 부끄러워요 이거. 왜요? 깜찍한 모습 보이기 싫어요? 아니 좀 부끄럽잖아요 본인 노래는. 자, 원희정 씨 뮤직비디오 보고 저희들은 다시 달려오겠습니다. 네. 원희정 씨 뮤직비디오 보여 주세요. 달콤한
만원 한 잔에 사탕을 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달콤함이 원 없는데 뭐 쓰다달다 반복하는 우리 사랑은 그냥 만원 한 장 못하다 뭐 이런 가사예요. 네. 참 좀 슬프네요. 가사가. 그런가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원 한 장. 아유, 제 노래는 나올 때 저는 항상 부끄러워서. 아, 그래요? 네. 자, 1번부터 6번까지 얼마나 심사가 모아졌는지 자, 한번 볼까요? 네. 네. 1번 174표. 네, 많이 올라왔네요. 네. 2번은 139표. 3번 추장합니다. 85표. 네, 네. 4번 131표. 5번입니다. 162표. 네, 6번은 68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 전국 나눔 노래자랑 화요일에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네, 만원 한 장. 온희정이고요. 네, 서정호가 네.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즉석 참여자 한번 만나보죠. 어디에서 누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손병식입니다. 네, 오늘 그 부르실 곡은 어떤 곡이시죠? 서른 도시의 원점. 네, 원점. 네. 그 이 노래를 그 고르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뭐야 모든 노래를 예 제가 다 좋아합니다. 예. 아, 또 뭐 원점 두고 또 다른 노래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를? 주로 이제 우리가 저희가 부르는 게 이제 배호. 네. 예, 이 이제 저음이면서도 또 아, 예, 그런 쪽을. 아. 예. 지금 중저음의 가수 배호 선생님의 대를 이우고 있는 가수가 바로 복지 TV에 유리벽 사랑을 알렸던 저 네, 박진도 씨. 예, 이분 목소리가 바로 저 저음 중저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 예. 부산에 계신 우리 아버님도 굉장히 중저음의 아주 중요성을 지금 너무 멋져요. 자, 그러면 예. 배호 선생님 노래 어떤 노래를 좋아하신가요? 배호 선생님의 노래가 이를 네. 보면은 뭐 안 알려진 노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주로 알려진 노래는 뭐 안개 낀 장충동 돌아가는 삼각지 비 내리는 명동거리 네. 또 이제 주로 안 불러진 노래 뭐 비 오는 남산 네. 황금의 눈 와. 또 지금 파란 낙엽 와. 예, 그다음 하여튼 노래가 줄줄 나오시네요. 줄줄. 자, 예, 예. 황금의 눈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예, 예. 둘 셋 넷. 넷. 사랑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빠라바빠빠. 예. 와, 잘하신다. 야, 목소리 정말 욕심나네요. 네. 예. 아니, 정말 이 본인의 목소리도요, 좋아하는 가수의 그런 목소리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연습하다 보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부산 날씨는 어떤가요? 부산 날씨는 지금 화창하고 아주 맑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많이 춥진 않나요? 어때요, 부산은? 예, 오늘은 어제보다 한 3도 이상 올랐습니다. 네. 자, 이제 한 해 2014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어떤 게 좀 아쉽고 어떤 거는 잘했고 자, 어떤 각오로 한 해를 보내실 건지요? 지금까지 뭐 올 한 해가 다른 것보다도 이 건강이 좋았다는 거 한 가지. 아, 예, 예. 최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건강이 좋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거 두 가지. 야. 네. 예, 그게 네. 제일 투자 같습니다. 자, 2015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2015년도도 역시 마찬가지게 건강이 첫째고. 네. 부지런히 이제 등산도 다니고 네. 이러면서 이제 건강해야지 또 일도 안 합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건강 계속 유지하셔가지고요. 지금 예, 예. 목소리도 쭉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노래도 또 부르고. 네. 네. 그리고 예. 나눔도 좀 많이 하시고요. 예. 예. 네.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부산 사나이의 노래 원점을 듣겠습니다.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심사투표 번호가? 5번. 그렇죠.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몇 번 참여자죠? 지금이 여섯 아니 일곱 네. 번째 참여자 보내시죠. 7번 네. 참여자이기 때문에 7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원점 음악 주세요.
잘하셨어요. 오, 진짜 잘하신다. 원점도 참 그 노래가 소화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참 우리 예, 가수, 저도 뭐 가수입니다만은 정말 많이 시정하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노래를 잘하시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83표 얻었어요. 네,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저희 복지팁에 꼭 필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석 참여자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사시는 네네. 누구세요? 아, 여기 서울 강진구 중곡동에 사는 명왈섭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네, 안녕하십니까? 부르실 곡은 어떤 곡이시죠? 역전 열단양. 아, 오랜만에 듣네요. 역전 예, 열단양. 열단양. 빠라바빠라바. 예전에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갑자기 아, 노래 공목하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네. 나가지고요. 아, 네. 아버님. 네.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저는 7층하고 공입니다. 진짜요? 1층입니다. 예, 예. 와, 예. 나 목소리 듣고 올해 70회를 맞으셨군요. 예, 예, 예. 네, 칠순을 맞이하신 우리 아버님 고의를 축하드리고 오늘 축하의 좋은 무대를 함께 갖췄습니다. 네, 네. 방송을 통해서 가족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항상 전부 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간단히 명령합니다. 네, 아니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삼남이에요. 삼남이요? 예, 예. 네. 아, 딸 분은 없으시고? 예, 딸은 둘 있고. 아, 삼남이녀? 예. 아, 많이 두셨네요. 그러니까요. 안 사모님은 옆에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나갔어요. 아이고, 뭐 아버님, 아버님 혼자 계시는구나. 네, 네, 네. 아, 아니 근데 자제분을 키우실 때는 굉장히 힘들고 막 이러셨는데 이제 다 이렇게 키우고 나니까 보람되시죠? 네, 그럼요. 어떨 때가 자기들이 뭐 잘 살고 네. 또 자기 저 뭐 애들하고 사이 좋고 전부 다 네. 남을 좀 잘 저거 배려를 하니까. 아유, 우리 아버님 닮았나 보다. 아버님, 예, 예. 명절 때나 생신이 돌아오면 용돈은 누가 제일 많이 주던가요? 나는 뭐 용돈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조금씩 저거 하니까. 네. 아버님이 지금도 그러면은 용돈 버시는 무슨 소일거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냥 뭐. 어떤 일이요? 그냥 있으면 병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네. 그냥 하라고 자꾸 그래서 그냥 하고 있죠. 그게 어떤 일 하세요, 아버님? 뭐, 저, 그냥. 뭐 수리도 하고 전기도 하고 뭐 이래. 기술이 있으시구나. 아버님이 예, 그래서 예, 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이요. 건강이 최고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요. 용돈 필요 없어. 돈을 싫어하는 우리 아버님도 계시는구만요. 네. 아니 그 저희 아버님도 이제 퇴직하시고 요즘에 시장에서 옥수수 장사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하세요. 예, 예, 네, 예, 예. 그 아버님도 건강 계속 유지하시면서 네. 그 기술 아무나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기 다루는 일 같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아버님. 그럼요. 네.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전이 최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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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버님. 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이죠. 자, 심사투표 번호가 5번. 5번입니다. 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자, 9번 참여자인가요? 아, 8번 참여자. 8번. 네. 8번이기 때문에 8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오므리 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역전 열단량 음악 주세요. 군인들보다 더 활력 넘치시고 네. 힘이 좋으세요. 아이고, 특이나 네. 더 우리 원희정 씨가 나와 있으니까 더 기를 더 받는 거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궁금합니다. 네. 네, 과연? 역시 네, 139표 이렇게 와, 많으셨네요. 높은 점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힘이 좋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월말이 다가갑니다. 이제. 네, 이제 네, 한 몇 주 안 남았잖아요. 네. 요즘에요. 이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 12월 30일이 네. 월말 결선이고요. 그리고 12월 31일이 네. 연말 결선이 네. 있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출중 네. 출중이 네. 많은 분들이 나오는군요. 네.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많이 참여해서 또 좋은 실력을 뽐내시기 바라면서 네. 원희정 씨. 나눔도 하시고 또 네, 노래도 하시고 선물도 네. 받아가시고 아 일석몇조야 이거. 아. 네, 그 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가 되기 전에 네, 네 우리 원희정 네. 씨 노래 또 다음에 한번 듣도록 하고 네네. 자,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누가?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연결이 되셨나 봐요. 어디 네. 갔다 오셨어요? 예, 여기 오향인데요. 아, 네. 네, 네. 김영순 어머님. 네. 아이고. 어머님. 예. 그 지금 TV 볼륨이 좀 켜져 있나 봐요. 예, 예, 예. 네, 아예 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네. 아. 이제 끄셨나 보다. 자, 우리 어머니는 지금 박 사장님하고 이렇게 오보더니 두부디서 행복하게 네? 사시고 있다고요, 아버님과? 네, 저희는 자녀가 없어요. 야,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네. 네. 자녀가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둘이. 아. 그러면 요즘에는 또 그 두 분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 사는 게 젊은 세대에는 또 유행이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일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여기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다 노인 양반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혼자 여기 뭐 한 20세대 사는데 네, 네. 젊은 사람 50대는 저 하나예요. 다 70대 뭐 80대인데 저도 2년 전에 우울증 와가지고 한 보름 입원했다가 지금도 우울증약을 지금 먹고 치료받고 있거든요. 아니 그 우울증이 어머니 네. 그냥 간단한 병 같아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해갖고 병원에 한 17일 입원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지금도 네. 그 약을 안 먹으면 그냥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한 달에 저기 한 번씩 약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어머니 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약도 잘 드시고 네. 그다음에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맨날 좋은 것만 보고 그 교수님이 네. 좋은 것만 보고 뭐 이렇게 즐겁게 하라고 그러길래 맨날 이거 뭐 복지 TV 보고 하하. 아니 그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이렇게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었거든요. 네. 어머니 그 혹시 계시다가 만약에 내가 너무 우울하고 막 이렇다 그러면 제가 그 개인적인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래요. 네, 제가 전화 저랑 통화하시면서 그게 재미나게 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이러면 그게 또 극복이 되거든요. 네. 아, 저한테 전화 좀 주실래요? 아 그럴까요 제가? 그래요. 네. 제가 그럴게요. 어머니, 저 어머니께서 이렇게 약간의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아 밖에 사장님께서 재미나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신다고요? 예, 예. 저희 아저씨가 유머가 많아갖고 둘이 살으니까 유머가 많아가지고 이제 친구도 없고 하니까는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웃기게 자주 많이 해줘요. 네, 가장 어떤 대목이 재밌던가요? 어떨 때? 아 이제 웃기게 뭐 재롱도 떨고 노래도 유머 있이 막 춤도 춰주고 그렇게 막 해줘요 혼자. 아, 그럼 이 말도 있습니다.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는데 예.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바깥 사장님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 사장님에게 올 한 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어쨌든 저희 엊그저께 또 빈판길에 넘어져가지고요. 저기 뭐야 발꼬락에 새가 부러졌는데 뭐야 지금 임시 기부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네요. 지금 저기 뭐야 부기가 빠져야지 수술한대가지고 지금 기부수 임시 기부수술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한테 매일 미안하지요. 뭐 밥도 아저씨가 해주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병원 우울증까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자, 힘내시라고 아빠에게 한 말씀. 예, 여보 사랑해. 예. 자기야 항상 미안해. 항상 고맙고 자기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세상에 엄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사랑해 여보. 우와. 자 우리도 함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네. 자 노래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ARS 060608-1004번이죠. 자 심사투표 번호가 5번. 5번입니다. 5번을 누르시고 자 아홉 번째 참여자인가요? 네. 9번을 누르신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래서 방송 자막, 텔레비전 자막을 보신 거야. 그러니까 박자가 이렇게 늦어진 거잖아요.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네, 얼마나 모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3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뒤늦게 저희 방송을 또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매주 화요일이면 농촌 바로 알기 퀴즈가 있는 날이죠. 네. 자, 문제 함께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농촌진흥청에서는 별도의 가습 없이도 저장실 내부를 높은 습도로 유지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보기부터 드리겠습니다. 1번 고습도 유닛 쿨러, 2번 가습기, 3번 온풍기. 정답을 하신 분은 ARS-060-608-1004번입니다. 자, 2번, 4번, 3번은 정답이 아니고 1번이 정답이다 싶으시면 1번을 꾹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바로 심사가 완료돼서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네. 세 분에게 먼저 드리고 또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네. 선물이 준비됐나요? 세 분께는요, MC들의 사인 CD를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 분께는 농촌진흥청에서 화장품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화장품 세트. 네. 자, ARS-060-608-1004번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 복지TV에 가장 필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즉석 참가자분 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서정호 씨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여기 공주에 사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아, 네, 우리 아버님 박진수 아버님. 네, 예. 오늘 부르실 거군요. 예, 번지 없는 주막이요. 눈패로 번지소도. 예. 자, 지금 공주는요. 예. 밤이 유명하잖아요. 네. 밤. 밤. 예, 금강. 밤. 금강. 아, 밤? 밤도 유명하죠. 네. 밤. 아, 유명한 네. 게 많아가지고 헷갈리네요. 아, 헷갈리죠? 네. 네. 그런데 그저 파트너 되시는 분, 여성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저는 아. 온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온희정 씨?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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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만원의 뭐. 증이. 아, 서로 하려고? 네. 노래? 네. 만원 한 장 부르는 가수 온희정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만원 한 장. 그 참 네. 노래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예, 예. 아유. 그 우리 아버님은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공주에서? 예, 저는 저 조경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오, 진짜요? 예. 아니,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한 30년 됐죠. 아, 그럼 완전 프로야, 프로.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나무를 이렇게 가꾸고 막 이런 일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어떠세요, 요즘 그 환경은? 경기는 아주 안 좋은 네. 편이죠, 지금. 네. 조경을 하신 분들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집을 지어도 정말 전문 조경 전문가가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딱 알아요. 야. 그러면 네. 전 진짜 궁금한 게 나무 딱 보시면은 어떤 나무인지 이렇게 쫙 아세요? 이름을 다? 아, 그러면 다 알죠. 와, 대단하시다. 금솔 나무는? 네, 금송. 야, 금송은 어느 정도 갑니까? 지금 가격대가?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인데요. 네. 예, 그것이 이제 원산지는 일본이고요. 네. 예, 월동은 아무 데서나 잘 돼요, 금송. 아, 예. 아버님,
그 방송에서 다 듣고 싶지만요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예, 예. 나무에 대해서 궁금하면 전화 드릴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네. 노래 준비해 주세요. 예, 예.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요. 자 심사투표 번호가 5번입니다. 5번. 5번을 누르신 다음에 10번째 참여자이기 때문에 10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번지영 주말 음악 주세요. 깔끔하게. 아이고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아서 감동에 축복받아가지고 그냥 말이 다 안 나옵니다. 잘하셨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네. 나왔을까요? 아, 네. 네, 그러면요. 네, 1번부터. 네, 1번부터 네. 10번 분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보도록 네, 할게요. 네, 1번입니다. 193표. 네. 계속해서 2번은 152표. 3번 준양합니다. 91표. 네. 네, 4번은요. 157표고요. 5번입니다. 177표. 오. 네, 계속해서 6번은 89표. 7번입니다. 104표. 네, 계속해서 8번은요. 180표. 9번입니다. 42표군요. 네, 마지막 10번은요. 56표 나왔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시로 한번 네. 떠나보도록 할까요? 돌아가는 삼각지를 준비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네, 많이 기다리셨네요. 많이 기다렸죠. 네, 떨리진 네. 않으세요? 떨려요. 떨려요.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쉽지 않죠. 자, 우리 아버님은 자녀 4남매를 두셔서 네. 손자들과 같이 놀러도 다니고 네. 이런 저런 또 세상을 함께 한다고요? 네. 네. 자, 손자들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좋죠. 완전 기분 좋으니까. 네. 네. 그래요. 아버님은 이것도 참 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데. 네. 아버님 그 감기 말고 또 안 좋은 곳이 있으신가요? 지금 네. 한 3년째 파크스병을 다가 3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게 그 병이라는 게 그 얘기로는 조금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가 이렇게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글쎄 그 좀 떨리고 하는데 나 아직까지는 떨리는 건 없는데요. 그렇게 잘 지냈는데 네. 내가 9월 30일 날 네. 옷에서 내리는데 내리기 전에 문을 닫아가지고 팔을 쳤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후유증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오오. 무려 지금 한 5kg, 7kg가 빠져가지고 아이고, 일어나지 저런, 못해요. 저런. 아니 그럼 그 버스 예사하고 어떻게 좀 타업을 봐야죠. 근데 그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좀 틀려서 네. 사건 자체가 틀려서 검찰 전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아, 그걸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이고. 우리 아버님. 그래서 네. 내가 그 쪼갔다 해서 네. 이 복지 TV를 내가 드렸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복지 TV에 사회 담당 있잖아요. 네네네. 사회과. 네. 내가 한번 연결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예. 내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럼요. 아버님. 네. 아, 당연히 아버님의 네. 건강을 해쳤는데 네. 그 보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아이고. 네. 아버님 근데 이렇게 또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 나눔 노래 자랑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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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하시는 소개양을 보고 네. 네. 이해도 다 하지만 내 인생도 마지막 다 하니까 네. 그 황포도들을 한번 부르라고 그랬더니 네. 그 아까 왜 찾지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돌아가는 걸 같지. 네. 자, 네. 아버님 네. 하여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네. 보상 논조 받으셔야 되고 네. 자, 잘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준비하고 네. 계십시오. 네. ARS-060-608-1004번을 전화하셔서 자 심사투표 참여 번호가 5번입니다. 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11번째 참여자인가요? 네. 11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돌아가는 삼각지 음악 주시구려. 점수가 얼마나 모아졌는지 함께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네 78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눔 노래자랑 즉석 참여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저는 문경에 있는데요. 네. 네. 성함은요, 어머니? 정윤자인데요. 네. 무슨 노래 아님? 준비하셨어요? 이수정 노래 정주고 맘주건데요. 네. 어머니. 네. 그 TV를 좀 꺼주세요. 네. 그 네. 저희 목소리가 네. 얘기를 하면 또 한 번 더 들려가지고요. 어머니. 네. 네. 야, 좋아요. 이제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네. 네. 노래 이수정 씨 노래 빨리 듣고 싶어요. 네. 네. 몇 분 저 참여를 했는데 전화가 안 와가지고. 네. 이제는 감기가 잔뜩 들었는데. 아이고, 저런. 이거 잘 넘어갈란지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네. 자, 오늘 마지막 참여자인데 네. 어떻습니까? 많이 기다리셔서 좀 떨렸는가요? 그렇네요. 네. 네. 그 자. 어머니. 그 그러면은 네. 긴장도 이렇게 살짝 풀 겸 네. 그 가족한테 평소에 네. 하지 못했던 어떤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오늘 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네. 우리 딸 아들 네. 네. 사랑하고 네. 제가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좀 많이 아무것도 못하고 힘드는데 네. 우리 딸들이 잘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딸들이 나를 차에 태워서 막 동서남북 다 댕기니까 참 고맙지. 아이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아들 그... 딸들이 어머님 사랑한답니다. 자 네. 좋은 마음 가지시고 노래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자, 심사투표 번호가? 5번. 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 참가자 12번이기 때문에 많이 좀 눌러주세요. 네. 자, 12번을 누르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음악 주세요. 맘도 줘 줄건 줄건 모두 줘놓고 올리고 간 사람 허락도 간 사람 알고 나는 어디 않는 휴대폰만 내만 밤새도록 그리움을 찢었다 사랑 나 혼자야 저도 나를 사랑했잖아. 네. 자, 우리 어머니 점수는 잠시 후에 1번부터 12번까지 집계가 모아질 때 함께하고요. 네. 자, 오늘 제 노래를 제 음반에 들어보면요. 예, 안일이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제 노래. 네. 예, 방자야. 예. 오늘같이 경사스럽고 좋은 날 예쁘고 아름다운 춘향이가 없었으겠느냐. 그럼. 어서 춘향이를 불러다오. 네. 춘향아!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내 전부를 바치고 또 바쳐도 아깝지 않는 나의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미칠 것만 같구나 춘향아 춘향아 내 사랑 춘향아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미칠 것만 같구나 춘향아
서정우 씨의 네. 준양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나 이게 우리 준양아를 제가 찾았어요 이제. 네, 아, 멋있었습니다. 어, 선글라스 사람. 느끼시고.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네. 1번부터 12번까지 집계가 모아졌습니다. 네? 함께 볼까요? 네. 네. 오늘의 점수 발표입니다. 네, 우선 1번 220표, 2번 166표, 3번 101표, 4번입니다. 192표, 5번 228표, 6번 96표. 네, 계속해서 7번 참여자 120표, 8번 249표, 네. 9번 49표. 10번입니다. 77표, 11번 108표, 12번 마지막 참여자 59표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모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참여하신 분들 세 분은 잠시 후에 시상을 두고. 네. 네. 오늘 그 퀴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농촌 알기 퀴즈. 퀴즈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였습니다. 네.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네. 고속도 유니쿨러였습니다. 네. 먼저 세 분에게 어떤 선물인가요? 네, MC들의 사인 CD를 받으실 분이죠. 네, 네. 세 분. 01로 시작됩니다. 5484님 축하드리고. 네, 010-9736님 축하드립니다. 031로 시작됩니다. 3237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세트 받으실 네. 한 분도 계속해서 발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41로 시작됩니다. 662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아, 번호가 좋으시네요.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시청자 심사를 해주신 다섯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네, 어떤 선물인가요?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 네.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분, 네. 네. 어떤 분일까요? 011로 네. 시작됩니다. 끝번호 3352님 축하드립니다. 네, 031-1577님 축하드리고요. 010으로 시작됩니다. 9552님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061-3001님 축하드립니다. 010으로 시작됩니다. 5977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오늘 네. 과연 어떤 분이 그래요. 타시게 될지 네.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인기상부터 발표할까요? 네. 복지TV 탁상시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상! 네, 참가번호 1번! 최성래님 축하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아차상. 네. 아차상 분께는요, 숙취해소 음료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차상. 네, 참가번호 5번 정오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의 장원이죠. 네. 네. 오늘의 장원, 과연 네. 어떤 분이 타게 되실지, 홍삼 액기스를 선물로 그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말 장원까지 또 드리는 최고의 오늘 또 장원 수상자, 네, 과연 어느 분이 됐을까요? 네. 자, 오늘의 장원! 장원으로 8번 명활선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명활선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버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네. 오늘 1등 하실 줄 아셨어요? 응? 아니요. 그냥 뭐 노래 노래를 항상 좋아하거든요. 네. 아. 노래는 뭐 노래는 제가 한 50년 넘게 아직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게 예, 오늘에서 예. 드디어 빛이 난 것 같아요. 네. 그 앞으로 월말 결선도 있고 또 연말 결선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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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이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또 꼭 1등하세요. 네. 오늘의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부 다 이 아~ 그 제작진 여러분과 함께 네. 오늘 이제 파티 삼겹살과 이렇게 또 상추에 넣고 오늘 또 소주 한 잔 드시면서 파티하세요. 네. 저는 술을 안 해요. 아~ 네. 네. 자,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애플송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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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운 겨울 철 따뜻하게 네. 또 녹여주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전국 나눔 나눔 자랑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특히요 이 겨울철에는 네. 그 노인분들 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래요. 운동량이나 이렇게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골절 같은 거 이렇게 네. 되시기 쉬우시대요. 그래요. 이럴 때는요 네. 손쉽게 집안에 있는
그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고정식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 거. 네, 맞아요. 네, 그거를 타시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근육량을 늘리시는 것도 그래요. 좋고. 오늘의 네. 준비한 정나눔드량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자, 복지TV에 많이 소유된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오늘 손길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네. 네, 내일의 희망복지 WBC 복지TV가 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인공이다.